지난 20년간 이제 중국 경제가 급성장을 했는데요. 중국 경제의 그 급성장의 시발점은 2001년 중국이 WTO 가입을 이제 시발점으로 많이 보는데, 첫 10년은 1년에 10% 이상 성장도 하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급성장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확장을 하면서 GDP에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해주니까 그게 확장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항상 그 오셔서 네,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한 말씀 해주시는 이화여자대학교 김세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아주 패션도 오늘은 패션으로 내용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 설마요.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아주 초기에 관심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특히나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중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부동산, 뭐 중국에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서 아주 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네, 기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제가 아는 거를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제 중국 부동산이 위험하다, 뭐 중국 경제도 같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중국이야말로 이제 부동산이 지난 20년간 경제를 떠받쳐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부동산이 시장이 저렇게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수출도 잘 안 되고 우리나라 경기 회복도 올해 어렵고 이런 상황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 간단히 네 가지인데,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주택 수요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 그 요인, 거주하는 이유와 주택을 주식처럼 이렇게 투자로 인식하는 그 수요, 그걸 이용해서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한번 따로 봐서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약간의 그 숫자와 통계적 기법을 써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은 뭐 모든 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개인한테도 중요하고 나라 경제 전체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이제 집인데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제일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한테도 너무 중요하고 나라 경제 전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전체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을 보면 GDP, 그 해에 발생한 그 부가가치합,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소득을 해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 산업이, 그러니까 뭐 건설업자들이나 부동산 업자분들이 일으키는 소득의 합이 GDP 대비 한 11%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게 40%가 넘, 굉장히, 40%요? 예, 이게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부동산 산업만 보면은 40%인데 이게 빠진 것이 그 중국의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그 관련 공기업을 통해서 또 부동산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지 않겠냐. 와. 이렇게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중국 GDP에서 그 부동산 관련, 이게 특히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그 개발업이라고,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사업이 이제 디벨로퍼인데요. 네. 그런 디벨로퍼 기능이 이제 중국 GDP의 40%라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11%도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40% 정말. 맞습니다. 놀랍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를 건설사들이나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이 새로 짓고 팔면 그게 엄청난 이제 부가가치고 그 해의 GDP로 잡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거의 4배 가까이 된다고 하니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 GDP는 그렇고요. 또 경제 전체에서 가계 자산, 은퇴나 여유 생활을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자산으로 잡히는데, 자산이 이제 크게 보면 부동산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이 한 64%입니다. 그것도 엄청. 그것도 이제 이제 OECD 중에서는 거의 제일 높은 그렇죠. 수준인데요. 네. 중국은 그게 무려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도 재밌는 이제 일인데 이 두 나라가 이제 부동산의 경제가 엄청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특히 그 지극히 많이 쏠려 있다. 경제의 그러네요. GDP로 보나 가계 자산으로 보나 이 부동산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는데요. 그 뭐 신문지상에서나 뉴스에서 보신 대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 1월 대비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니까 대형 시에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이 말이 20%지 굉장히 큰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작년에 특히 이제 주택가격이 살짝 하락했는데 그게 뭐 3% 전국으로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전국이 중국에서 20% 하락한다는 그러게요. 거는 말 그대로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20이면? 맞습니다. 뭐 반토막 아니면 네. 다 이렇게 뭐 없어진다시피 맞습니다. 맞습니다. 3분의 1 되고 뭐 이런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대학원생 중에서 상하이에서 온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 상하이 그 외곽에 있는 그 원래 비쌌던 동네에서는 아파트가 반토막 난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하이 거주하는 중국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그게 반토막이 나면은 예. 완전히 막 인생이 막 그 흔들리는 진짜 인생 흔들리는 네. 그 노후 생활이 그거 다 날라 경제적으로 네. 날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그 충격과 그 중국의 소비자들의 충격은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도 잘 안 되고 우리나라 경기 회복도 늦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지난 20년간 역할이 너무 컸다. 너무 그러네. 의존해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가 있고요. 헝다가 이제 저 한자로 제가 써드렸는데 항상 한글로 보면 항상 크다. 아, 그러네. 예, 예. 에버그란드와 비구유이안. 이게, 벽계원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이런 가든, 뭐,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이름 좋네. 예,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제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 업체,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 건설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가 저 헝다와 비구유이안이라고 합니다. 이 거의 뭐 파산을 했죠. 그래서 이제 헝다는 지금 중국 정부가 파산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을 하고요. 비구위안은 아직 파산은 안 했, 공식적으로 파산을 안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파산을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탑3 건설사 중에서 두 개가 지금 파산한 그런 상태이고 아까 그 중국 대학원생한테 물어보니 저 헝다랑 비구위안은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 저런 회사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 누구나 거기 가서 살고 싶고 이렇게 그 또 투자 목적으로 사고 싶고 그런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 두 회사가 이 파산 위기라는 거는 이제 중국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또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렇네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회사 이름 말하기는 어렵지만. 들을 알만한 그 두 회사 탑3 네. 중에서 두 개 건설사가 망했다 이러면 이게 나라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난 20년간 이제 중국 경제가 급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중국 경제의 그 급성장의 시발점은 2001년 이제 중국이 WTO 가입을 이제 시발점으로 많이 보는데 그때 이후 뭐 첫 10년은 거의 뭐 1년에 10% 이상 성장도 하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급성장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그 확장을 하면서 GDP에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해주니까 그게 확장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즉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사는 것은 좋은데 중국에서 새로 아파트를 사게 될 때 내가 실수요 즉 그 들어가서 거주하려는 사람도 사지만 이 투기 목적으로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부자이신 분들이
자기 살 집이 있지만 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몇 채 더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더 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는 집 말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이제 뭐 주식을 사듯이 그런 투기 수요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난 20년간 성장을 많이 이렇게 떠받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GDP의 40% 정도나 되려면 사실 그냥 이미 뭐 그 사람들이 뭐 그 살고 있었던 집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비록 뭐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그런 건 있었겠지만 실제 거주 수요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그 이제 우리가 중국 분들의 투자 성향을 말할 때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가계 자산의 쏠림 현상에서도 그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진짜 심하네요.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그 아파트 투기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정부가 막 거래 제한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중국은 정부가 그런 거래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떠받치는 성장을 떠받치는 가장 큰 힘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중국도 중국 일반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정부를 믿고 정부가 이거는 내버려 두겠지 이렇게 믿고 마음껏 이제 중국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한 시기가 지난 20년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원래 쉬운 거를 어렵게 자꾸 하는데 그냥 약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파트 가격 뭐 한 채 10억 원, 한 채 5억 원 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공급이 새로 된다. 새로 공급이 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더 일어난다. 그러면 수요가 더 일어나면은 이제 가격이 뛰는 건데요. 이 수요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주 수요랑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자 수요 또는 투기 수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제 주택 시장의 가격, 주택 가격의 움직임을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요 세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즉 주택의 공급과 거주 수요, 투기 수요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그 주택의 투기는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주택의 투기하는 정도가 주택 가격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 그 부분을 이렇게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통계 모형을 통해서 스트럭처럴 바라는 모형에서 이거를 발라낼 수가 있는데요. 주택 공급은 이제 새로 분양된 아파트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있고 거주 수요는 중국 그러니까 아파트 거주 수요를 나타내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아파트 임대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가가 그러는데요. 이 전세가나 아파트 임대료, 월세료는 그게 바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의 그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그 거주 수요를 나타내는 데이터고요. 투기 수요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그거를 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는 아니까 나머지 투기 수요를 발라내는 그런 통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요 대목에 이게 참 갑자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이 대목에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모든 재화는 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뭐 공급 부분이야 뭐 이게 뭐 얼마나 지어지느냐 사실 그걸로 이제 커버를 하지만 이제 수요 부분에서 이게 투기 어디까지가 네. 네, 정말로 필요해서 산 거고 어느 정도가 정말 투기 내지는 투자 때문에 한 거냐 이거를 이제 분리하신다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제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뭐 경제학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왠지 이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그렇게 유용한 게 있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왜 안 했어? 네, 뭐 계속 온갖 정책에서 뭐 다들 막 투기 욕하고 막 그랬는데 척척척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왜 이제서야 이런 게 나왔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경제학자 분이 이제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는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제 투기 수요, 원유의 투기 수요가 우리가 있어서 가격이 등락을 많이 하는데 투기 수요, 실수요, 그리고 원유의 공급, 이제 OECD 국가들의 생산량이 있고 오일 가격 이렇게 있어서 그걸 갖고 이제 똑같은 모형을 통해서 이
원유의 투기 수요만 발라낸 그 논문이 있는데 제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중국 주택의 투기 수요만 이렇게 분리를 해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수학인데요. 중학교 때 이제 어떤 변수가 4개가 있으면 주택의 가격, 주택의 거주 수요 데이터가 숫자가 있고 주택의 공급 숫자가 있는데 마지막 투기 수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4개 변수 중에서 3개는 알고 이 마지막 투기 수요 변수 네 번째 숫자를 모르면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나가 네. 마지막에 풀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유용한 방법론이 꽤 따끈따끈한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애초에 이 방법론이 적용된 분야도 사실은 주택이 아닌데 아닙니다. 예, 네. 그 방법론을 중국 주택 시장에 네, 대해서 네. 적용을 하셨다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대한 것도 이제 커밍 순 아, 해봤습니다. 제가. 아, 예, 이게 예, 막 예. 아주 심각하게는 안 해봤는데 제가 네. 대충 해봤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중국 주택 가격에서 중국 주택 투기 수요가 기여하는 거는 지난 2005년에서 2022년까지 거의 뭐 17년 동안 보면은 한 50%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힘에서 그 50%는 투기 수요에서 왔다. 그러니까 살 생각은 아니지만 요거가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고서는 들어오는 힘이 받치는 가격의 부분이 50%나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높고 제가 그러면 이제 투기 수요가 빠지면 사실은 반토막이 날 반토막이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주택 가격이 100만 원이면은 50만 원은 투기 수요에서 왔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저도 놀랐고 이게 어떻게 50%나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가 해봤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똑같은 이제 그 방법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 가격이 있고 주택 실수요를 나타내는 전세 가격이 있고 그리고 그 주택 새로 공급되는 양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30%가 안 되더라고요. 아. 뭐 25%, 뭐 27%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또 거꾸로 또 얼마 안 되는데 중국 지금 50% 보고 났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저것도 투기 수요가 다 빠지면 4분의 1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예. 가격이 그렇게 다운될 예. 수 있다라고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투기 수요가 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안 좋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투기 수요가 지금 그래서 당장 빠진다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빠진다면 주택 가격이 저렇게 내려가면 어떡할 거야? 이것도 상당한 위험 관리 면에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많이 하는데 보통 뭐 주택 가격의 50% 정도까지는 최고 대출을 해 주는데요. 저게 주택 가격이 뭐 30%, 20%가 빠진다 그러면 은행 자체도 이게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굉장히 위험한 소위 그 구조적인 위험,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네.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시 보면은 저게 중국 주택 가격이 이렇게 쭉 파란색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 아래 빨간색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투기 수요가 이제 그 받쳐주는 부분이고 지난 17년간 한 50% 되더라. 이게 이제 그 통계적 분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 투기 수요는 말 그대로 중국 경제를 지난 20년간 떠받쳐온 힘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중국 인민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주택 투자를 통해서 그 욕망이 중국 정부가 잘 이용을 해서 중국 경제가 성장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아파트 가격에서 이제 올해와 같은 이렇게 폭락 현상이 일어나서 투기 수요가 하락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굉장히 GDP가 큰데 세계에서 제일 큰 부분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막 10%씩 성장하면은 그 10% 증가한 부분이 우리나라 GDP보다 큰데 우리나라가 그런 큰 시장을 놓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정말 이렇게 돼서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더 폭락을 네. 한다고 하면은 네. 그렇겠네요. 사실 투기 수요가 기여하는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단순 계산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GDP의 40%가 그걸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은 아까 25조 달러라고 그랬는데 10조 달러가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